정신 나갔구만. 네가 무슨 근거로 칭찬만들을 원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가 만화를 100년을 그렸냐 50년을 그렸냐? 네가 무슨 근거로 슬램덩크 작가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무슨 근거로 지금 칭찬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냐? 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라고 저한테. 자 이제 그 다음 조언은 이겁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좋은 피드백을 받아도요 피드백 받고 나면 작업이 됩니까? 작업 안 돼요. 작업 솔직히 안 돼. 일단 피드백을 받고 나면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수면 내시경을 받고 온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요 내시경을 하고 나면 운전하지 말라 그러죠? 아시죠 그거? 운전하지 말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한번 이렇게 받고 나면 세게 맞으면 현타 오고 마상 입고 약하게 맞아도 당장 원고를 하기에는 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드백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요 피드백을 받을 때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기준은 간과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완전히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피드백이냐 당장은 소화할 수 없는 피드백이냐 이 기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해요. 여러분 뭘 먹을 때도 말이죠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몸에 쌓이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위로 쏟거나 아래로 쏟아요. 뭘 먹을 때도 소화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빼먹고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당장은 소화할 수 없는 조언인데 계속해서 이거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막 듣고 있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래로 더럽게 쏟거나 위로 더럽게 개워내면서도 계속해서 쑤셔 넣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원론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장 피드백을 받은다면 집중이 안 됩니다. 저의 경우엔 적어도 머리 쓰는 작업 있죠. 뭐 콘티나 스케치 이런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리는 내내 아 나중에 이거 전부 다 다시 그릴 수도 있는데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피드백 직후에는 원래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럴 때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사용되는 것들 버릴 일이 없는 것들 바꾸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해요. 예를 들면 스케치업, 크로키, 작법서, 드라마 구조 분석 이거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이 나의 만화의 기초 체력이 돼줄 만한 연습들이죠. 나중에 언젠간 반드시 쓰인다란 느낌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잡혀서 당장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스케치업 건물 하나하나 세우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까 들었던 나에 대한 비판, 비난, 건물 하나 세우면서 날리고 창문 하나 붙이면서 날리고 이런 거 정신 차려보면 내 마음은 괜찮아진 상태인데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제 룰루랄라 그거 만화에 쓰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물 올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크로키를 한다거나 그죠?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굳이 말하자면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연습들입니다. 룰루랄라 테마 토크 오늘 주제 토크의 마지막 부분은요 피드백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이거는 뭐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좀처럼 잊기 쉬운 부분입니다. 피드백을 주고받고 습작 원고를 하고 데뷔 준비용 원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최고 걸작을 만들 거야. 후회가 남아서는 안 돼. 그러면 그 순간 팬이 나아가는 거야. 최선을 다한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말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요 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당연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명확한 예상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원고가 부족한 부분이 없을 리가 없잖아 이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100%의 사람들은요 이게 내 최고의 원고 완전 무결해야 돼 이런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대치를 갖게 되죠. 좋은 얘기만 듣게 될. 하지만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피드백을 받고 힘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 정신 나갔구만. 네가 무슨 근거로 칭찬만들을 원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가 만화를 100년을 그렸냐 50년을 그렸냐? 네가 무슨 근거로 슬램덩크 작가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무슨 근거로 지금 칭찬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냐? 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이 났죠. 근거가 없구나. 아, 내가 진짜로 칭찬만 듣거나 욕을 안 먹거나 그럴 만한 근거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다다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뭐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최고 걸작을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고 뭐 되도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피드백을 들을 때 괴롭다는 얘기는요, 피드백을 들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거나 나도 이미 알고 있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완벽한 걸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만 머리로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덜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만화 그리는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화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화 웹툰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이거 막 얘기 많이 했죠? 신디크인가요? 타블렛인가요? 아이패드인가요? 드로잉 장갑인가요? 아닙니다. 작가 본인입니다. 작가 본인의 멘탈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거 무너지게 되면 만화를 그리는 이유도 사라지고요. 웹툰을 그리기로 시작했던 동기도 사라져요. 완전히 바닥부터 망가지는 거죠. 아무리 좀 신디크 최신형이 있어봤자 안 그립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만화를 그리는 이유와 동기와 열정이 그대로면요, 연습장만 있어도 그려가지고 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도구인 자신의 멘탈에 대해 너무나 무심해요. 그 멘탈을 관리하고 일단 보호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너무나 막다룬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나하고 만화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제일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건 네이버 웹툰에 데뷔를 하고 요일순위 1위를 해도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면 의미 있겠다, 그 의미 있는데. 룰루랄라,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의미 없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최우선 과제를 주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요, 에이전시에서 하는 피드백이나 플랫폼에서 하는 피드백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작가 자신이 원하고 있는 방향, 작가 자신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하고 맞는 부분 위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작가는 진짜 나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이 요즘 보면 웹툰 스쿨에서 데뷔를 못하거나 멘탈이 바닥난 분들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조부아씨 이리로 와서 이거 좀 봐줘요. 나 이거 나 성대모사 못하겠다. 백종원님 같은 식으로 제가 그걸 못해주죠. 그건 진짜 그분은 완전